아티클을 컴퍼니의 뉴스레터 어바 뉴스탭인데 who will join us 들어온 대죠? 곧 들어오겠죠 뭐 순위죠 뭐 B. 그다음 이제 40년 동안 자 B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배포 업자라는 얘기죠. 전기 어떤 시스템을 아 근데 그래서 뭐냐 보트죠. 근데 시스하시면 멈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멈추겠다는 영업을 구분하면 되겠죠. 오퍼레이션에서 정답은 세 번째. 시스란 단어는 스탑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스탑 멈추다. 시스는 스탑이구나. 자, 기프트 설트 커트 하시면 쿠폰이에요. 자, 쿠폰 같은 거 항상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없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밸리드죠, 밸리드. 정답은 두 번, 세 번째. 자, 오직 뽑혀져 어떤 브랜치만이라는 얘기죠. 익스텐더 프로모셔널 오퍼. 그래서 할인 행사 등 이제 제공한대요. 새로 왔던 고객들인데, 자, 뭐를 위해서? 오프닝서, 세이빙서 어카운트. 계좌를 이제 오프닝 하시면은 계좌를 연 거죠. 계좌를 튼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죠, 4. 자, 숄티지 하시면 부족이에요. 자, 주차 공간에 닿았던 부족은 will be relieved, 완화될 것이다. 건설에 의해서 쓰였죠. 새로 어떤 가라지의 옆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2, 이거 2로 가세요, 2. 정답 B로 가세요. against란 단어 있는데 줄쳐놓으시고, against가, I am against, your opinion 하시면은 의견을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I'm for your opinion 하면은 찬성하다는 뜻이에요. 의견에 반대하다 찬성하다. 자, employee manual 썼는데 포함할 것이다. 섹션을 썼죠. 뭐가 그 매뉴얼일까요? 변경된이겠죠. 업데이티드. 자, 방문객들인데 will be 나왔죠? 자, 근데 이거는 뭐 뒤에 빈칸이 이제 안 나와서 그런데 provide라는 동사를 외웠어야 되겠죠. provide에 with be라고 해서 CMP죠. 제공하다. 꼭 with 찾아라 문제 있습니다. alert이라는 단어는 경고하다, 알리다 할때 쓰는 표현이죠. alert 외워두세요. 자, by following this simple step 따라감으로써 flight attendant, 승무원 등은 can That, L이라고 에어가 고객들이 remain comfortable,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해서 insure를 쓰시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빈칸 다음에 대절 나왔죠. 대절 나왔을 때에는 insure that 쓰는데 삼형동사 같은 거때 많이 쓰죠. say나 suggest나 explain이나 insure, pronounce, propose 이런 거 있었죠. introduce 나누스, 뭐 노티스, 멘션 이런 애들 몇 언급하다 해서 얘네들 다음에 그냥 대절 취하죠. 그냥 대절. 자, 18번 문제 같은 프리벤트 나왔죠. 프리벤트 같은 경우는 프리벤트 A from B라고 해가지고 막다란 뜻이죠. 힌더, 임페디, 프로히빗.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막다랄 때 쓰는 표현으로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맞추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회사가 조언이죠. 조사. 많은 어떤 고객들은 이제 코멘트했다. 상세하게. C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서비스인데, unlike는 닮은이라는 얘기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정답은 세 번째죠. helpful. 코멘트란 단어가 있어서 그런데, 언급하다죠? 커멘스가 있어요. 얘는 시작하다. 커맨드가 있어요. 칭찬하다. 커맨드가 있는데 명령하다가 있죠. 자, 지역의 작가의 어떤 뒤에 보시니까 디스커션 뭐 이런 거 이야기에 참석해라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조인스입니다. 어텐드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이나 뭐 회의, 학회 이런 데 들어가다 할때 참석하다, 수업 같은 것을 받으러 갈때 쓰는 게 어텐드인 거고, 이제 그런 들어와라 이런 거기 때문에 조인이죠, 조인. 자, 그다음에 compared to similar hybrid vehicle 차량과 비교해봤을 때 the price of R이라고 한 세단은 is low, 되게 낮대죠. 상대적으로 낮대여서 relatively 정답은 세 번째죠.
자, 큐라고 하는 표토 서플라이가 will remain closed 닫히게 될 것이다 썼죠. Electrical repairs are fully completed 끝날 때까지라는 형태 나오기 때문에 until이죠. 일단 뭐 단순하게 이제 주어동사 나왔기 때문에 부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until 얘밖에 없잖아요. 했죠. 자, 공무원들은 주장했다. Plan to install new parking meter. 파킹 미터를 설치하는 것들은 will not increase in parking cost. 주차료에 대한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Will not lead to. 정답은 세 번째죠. 자, any urgent question regarding. 자, 어떤 긴급한 질문들인데, T라고 어떤 휴가에 대한 어떤 베이커션 프로퍼티 하지만 텅빈 땅이에요. 텅빈 땅에 대한 어떤 질문 등이죠. Should be 뭐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Refer to 참고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해서 immediately로 하세요. 즉각적으로 써. Nearly 같은 애들은 거의 할때 쓰는 표현인데, Nearly는 항상 시험에서는 뒤에가 숫자 같은 거 많이 나오죠. Nearly, 거의라고 해주고, Nearly 30%, 뭐 이런 형태 많이 쓰이죠. 네, 퍼센트가 어디 갔냐? 이렇게 거의라고 해서 쓰이죠. 뭐 Around나, 뭐 About이나, 뭐 Approximately 이런 애들 많이 쓰이죠. Roughly라고 해주고, 숫자 앞에 나오시는 부사들 알아두시고. 자, 건설이죠. 프로젝트가 likely, 아마도 sales, 판매에 어떻게 줄까요? 영향 주겠죠. affect죠, affect. proceed는 이끌다 할 때, proceed to 해가지고, 향해 가다라는 형태겠죠. proceed to. 자, 고객들은 must contact 연락해야 된다. X라고 하는 산업계 고객한테, 직원한테. Make the change, 변경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in order to가 되겠죠. 더군다나 뒤에 동사 원형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 원형 나왔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요구하는구나를 따져야 되겠죠. 자, washing dishes 세척기를 할때 K라고 한 personnel은 should use 사용해라 플라스틱 브러쉬를 천이나 어떤 스펀지 대신에 하는 거기 때문에 rather than 네이버이죠. 자, whereas라는 단어 들춰내시고 뭐였죠? whereas 외우셨나요? Whereas는 while에서 반면에 그렇죠? Whereas while. 자, 이 문서는 포함하겠다. 스타일과 어떤 포매팅 구성을 썼죠.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 스페시케이션. 정답은 두 번째죠. 자, due to inclement weather.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당신의 지역에서 더 리세션 하시면 이제 수신 상태예요. 케이블 채널에 대한 수신 등은 maybe 뭐 할까? 방해받을 것이다. disrupted에서 disrupt가 나오겠죠. 방해하다. interrupt, disrupt, disturb가 있죠. disturb, interrupt, disrupt 세 가지가 있죠. 자, 전기 시스템에 대한 수리가 조사되어야 되죠. By the building supervisor인데, who?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All the problems were successfully solved. 모든 물건 등이, 모든 문제 등이 이제 성공적으로서 해결됐다라고 해서 결정했다. determined. 정답은 네 번째죠. 자, driver는 have가 나온 다음에, influence라고 하는 명사 있는데, 명사 일종의 여기서 관사가 없잖아요. 했죠. 그쵸? 얘는 이제 셀수 없는 명사여서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셀수 없는 명사와 관련된 것은 little이죠. 현재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놨다 이런 얘기죠. 맞추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컨설팅 헬프 컴포넌트 인크리스 증가시킬 것이다. 전체적인 질적인 것들 not just kick in the 뭘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페이스 단계죠. 속도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정답은 A번이죠. 11회. 자, 더 셀링 포인트인데 더 있지 않나요? 메인 셀링 포인트죠. 네 번째. 자, 커피 서피다리 추천하시고 하청이죠. 다 외우셨나요? 섭저 시작하는 거. 마치 처음 하는 것 같이 그치? 이상한데. 네, 부하 직원. 서틀 미묘한 서브트랙 하시면은 디덕트라고 해가지고 공제하다라고 하는 동사까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자, H라고 하는 것을 제공한다. Free alteration 변경했는 자, 비즈니스 수트에 대한 구매. 구매에 대해서 바꿔준다. 정답은 A번. 자, beneficial property 하시면요. 이로운 어떤 자산이야, 자산. 자산으로서. 코코넛 오일은요. is an ingredient, 재료가 된대요. 많은 생 물건에 대한 재료가 된다. 정답은 due to. associate 하시면 직원이에요, 직원. sales record. 그래서 이제 직원인데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는 직원이죠. 상을 받을 것이다. 일주일에 나왔던 휴가인데 두 명에 해당하는, 이틀에 해당하느냐, 두 명에 해당하느냐. 이제 for two. 정답은 두 번째. B죠. 자, 물건인데 there are return. 돌아오는 것인데 어떻게? 30일 안으로써. within이죠. training curriculum은 is 나오셨는데, revisit.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제 동사가 일단은 비동사가 현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복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답으로서는 B죠, 주기적으로. 자, 카펫 클리닝은 이제 schedule for this week에 요번 주에 잡혔는데 please remove, 제거하라 어떤 물건 등인데 바닥이라는 얘기죠, 당신 오피스에. 근데 어떻게? 당신이 떠나기 전에서 before you leave. 정답은 A번이죠. 맞추셨나요? 웬만하면 지금 다 맞추고 있지 않나요? 네. 자, 다음 화요일날에. 자, 아리라곤 아트 뮤지엄은 will, 플레, 패널 스콜라. 스콜라 하시면 이제 학자예요. 학자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feature, feature죠. 퍼포먼 수행하다는 뜻이고, 아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인디케이트는 암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얘기죠. 암시하다 이런 얘기예요. 학자를 이제 보여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feature죠, feature. 그다음에 T라곤 회사는 제공한다. 스콜라십, 스콜라십은 장학금이죠.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한테 who are interested in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research metal, 메탈을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메탈을 조사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제공한다죠. 근데 여기 그 메탈이라고 명사한 다음에 빈칸 다음에 선택지가 다 PP죠. ABCD가 그럴 때는 which were가 선택됐다라고 보라고 했죠. Which were practiced, which were used, which were arranged. Which are stated 이렇게 돼 있죠. 관행되어진, 사용되어진은 예약되어진, 언급되어진 여기서는 이제 유즈드겠죠. 사용되어진 메탈인데 유즈드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대중교통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지는 해서 정답은 B번이죠. 맞추셨나요? 그래서 이제 명사 몇번 가셨어요? C, 어렌지. 어렌지는 계획을 잡다 할때 쓰는 거죠. 어렌지 미팅, 미팅을 잡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통의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메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들을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명사 다음에 선택지 보니까 다 ED인 PP를 나와라라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명사가 사물이면은 위치워즈 이렇게 깔아 놓은 다음에 그것들은 플렉스 훈련되어진, 사용되어진, 시간 잡혀진, 뭐 언급되어진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flower market exist, exist 주철어시고 존재하다 자동사죠. 자동사 어디에 사이트인데 어떤 사이트 제시된 언급된 에서 proposed 사이트 정답은 네 번째라고 합니다. 제시된, 기재된, 표시된 기조연설자는 JM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사는 썼죠. 선택지 상에서 또 이제 더군다나 후주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얘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L이라는 사람이 조사. 말 되죠? 뭐뭇에 뭐뭇것. 그러면은 이제 100%예요. 소유격. 자, 목요일날에 더 CEO가 held a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을 가졌대죠. 근데 plans to merge with. 자, 합병의 관한이겠죠? 뭐뭇에 관한? concerning이겠죠. 정답은 네 번째. 뭐뭐 관련하여가지고 언론은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언론 같은 게 언론 with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언론 with. 관련하여. 그냥 얼룩만 혼자 썼으면 길을 따라서죠. 몸살 따라서. 롱더 로드 같은 형태 쓰죠.
McKinsey는 has hired 고용했다 컨설턴트를 to 뭐하기 위해서 for qualified candidate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겠죠. search for 정답은 세 번째. 계획인데 skyscraper에 대한 어떤 stand in the center 센터 옆에 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어떠한 거냐면 home 근거지래요. to many notable building 많은 유명한 근거, 건물 등에 대한 이미 유명한 근거지다 해서 already가 나온 겁니다. already home 이미 근거지가 되었다. 정답은 두 번째. 제일한 사람 해줘 wide selection of 많은 뭐가 있다. crafted handmade goods crafted 하시면 제작된 손으로 제작되어진 제품이 있는데 어떤 손으로 제작된 superbly 뛰어나게 정답은 네 번째죠. 자, one 하나인데 problem 하나의 남아 있는 문제에서 remaining problem이죠. 네 번째. 자, 3번 문제 보세요. 이거 정답 몇 번 하셨나요? B. 자, 동사가 뭐가 있죠? 동사가 아죠. 복수죠. 그럼 주어는 복수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several, several 몇 가지. 몇 가지. Several of our administrative policies 그래서 몇 가지 어떤 정책 등은 outdated, 구식이다 그리고 이제 being reviewed, 검토되어야 된다 by the executive, 임원들로부터 그랬죠. 정답에서 몇 가지에서 several이 됐던 겁니다. 이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둘 다가 아니라 이해 가셨나요? 자, rapid configuration, reconfiguration 하시면 이제 구조조정 assembly line에 대한 어떤 조정은 will allow the plant 공장으로 알고 허락했대요. operate 운영하게 되는데 in full 이거 맨날 했던 거죠. 기억나세요? in full capacity 최대 수용력 해가지고 쓴다고 했죠. full capacity 최대 수용력 storage capacity 하시면은 저장력이라고 했죠. 세브럴 웨더 셋백 그래서 이제 날씨가 관련되어진 안 좋은 후퇴에도 불구하고 워커들은 맞췄대죠. 도로 포장에 대한 것들을 Half the predicted time 그래서 절반의 시간으로 썼었죠. 정답은 despite겠죠. aside 같은 경우는 aside from 해가지고 뭐뿐만 아니라를 뜻하시죠. 정답으로서는 despite가 됐죠. 몸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자, city residents 하시면 거주자들이죠. 거주자. 근데 여기서 보시니까 이제 거주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reside라는 동사가 워낙에 얘가 거주하다는 동사죠. 프리사이드랑 헷갈리지 마세요. 주도하다. 프레시던트가 회장이잖아요. 회장이 주도하는 사람이다 해서 나왔던 거죠. 컨서너 봤었는데 점점 얘들 이제 걱정했대요. Concern about이 Closing of R이라고 하는 theater 시어터를 닫게 돼서 걱정했대요. Since 언제부터 해서 Learning of 알게 됨으로써 Owner의 어떤 inability 무능력에 대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 얘들은 어떻게 했다? 걱정해놨다. 점점 더 해서 Increasingly 해서 정답은 두 번째죠. 세 번째죠. Increasingly 별일은 거의 머머지 않다. 거의 머머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Under the new regulation. 뭐뭐의 하에. 규제 하에. 자, in historic은 subject to 뭐뭐 될 수 있다. longer review.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한 뭐보다도? 이전에 했던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어떤 대명사가 하나 되거든요. anyone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도즈가 나오는 겁니다. 도즈 in neighboring. 전사 옆에는 댐 같은 거 이렇게 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도즈가 하죠. 마케팅 팀이 주어고 have a struggle to struggle 하시면 이제 고군분투하다 이런 얘기죠. 열심히 일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열심히 일했대요. 자, 그 다음에 maintain high retention 높은 수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대요. 자, 또 소프트웨어 디비전은요 발전시켰다 꾸준하게 했었죠. 정답으로서 몇 번? 접속사죠? A번 뭐 말 때까지 아니죠 이거는. 자, 전문가 스태프들인데 그 expected to avoid 피하려고 한다 했죠. 뭐를 피하려고 한다? 고객들 어떤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노출이죠. 노출을 피하려고 한다. disclosure에서 정답은 네 번째죠.
디스클로즈가 이게 발설하다죠. 발설하다, 노출하다. 언디스클로즈 하시면은 얘가 이제 기밀이죠. 언디스클로즈. 자, 그다음에 12월. 레일 서비스인데 몬트리올과 이제 뉴욕에서 이제 비친이겠죠. 2번. 주목해라. 히스 커리어 애저 바이올리스트인데 헤드빈 뭐였다? 모어 리워드인 보답이 된다. 시에드 이스펙티드 있었네요. 여기 뒤에 보시니까 뭐 같은 어떤 비교급 나왔죠? 비교급 강조할 때는 이분이 있죠. 멋지 이분 스털라파. 자, 교환이나 환불이죠. Should be 이루어져야 된다 썼네요. 어떻게 30일 안으로 쓰이기 때문에 within. 자, 정책 오피서가 스케일 2 티치 가르칠 것이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이겠어. safety. 2번. 가격은 have read to 이끌었대요. demand인데, 자, demand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복수명사가 안 됐잖아요. 했죠. 그렇다면 일단 many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더 많은 수요로 했다. 정답은 네 번째죠. D. 자, weather 졸초는 쉬고. 뭔가 상관없이 할 때. T라는 사람이 conclude negotiation today. 결론이 끝나는 거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오어죠. Whether A or B. 정답은 B번. 자, 새롭게 고용되어진 수호하시면 관리사인 건데. 자, given a 2 weeks, 2주가 주었대요. 2. restaurant 메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memorize죠. 세 번째. 자, 디파트먼트 매니저가 제출했대요.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썼죠. 어떻게? H라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써. 정답은 directly. 세 번째죠. 자, W라는 사람 has been recommended. 추천되었다. by her. 뭐에서? 이전에 고용주겠죠. previous. having just a new office. 가졌대죠. 근데 뭐를? 싱가포르 했다가 M이라고 회사는 희망했다. double its sales. 판매가 두 배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했죠. establish의 정답은 세 번째죠. 마켓 조사에 따른, 이거 조사나 하시면 무조건 따라서 according to 세 번째. 25번 같은 경우는 as stated 언급했던 것처럼 이럴 때 쓰입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as 중간에 pp 나오시면 as stated에서 항상 이거 찾아라. as mentioned, as suggested, as discussed 뭐 이런 것들이죠.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죠. 미팅인데 미팅이 단체가 지금 이제 복수자네. All meetings에서 정답이 이제 A번. 파이프에 대한 설치가 will take at least 적어도 3일 걸릴 것이다 썼죠. 이건 아마도에서 probably. 기차가 패스, 통과하다. 패스스루죠. 패스스루. A번. 고객들인데 적어도 18일에 대한 어떤 그 18세에 대한 것들이죠. In order to rent 모터보트를 빌려야 된다. From it is 여기서부터 여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퍼실리티죠. 프로비전이라는 단어 많이 됐었죠. 기억나시나요? 프로비전. 조항, 준수, 보급, 임시. 쓰였던 명사였죠. 프로비전 꼭 외워두세요. 장소를 증가시켰다. 코치 좌석에서부터 해서 승객들은 what complain about being uncomfortable.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이제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였다? 증가했다는 얘기 잘했죠. 정답은 because. 자, while 지나간 사이 is on vacation. 휴가 가 있는 동안에 forward all 모든 all of call이죠. 모든 전화. 정답은 두 번째. 모든. 자, 시대 등은 make 뭐 할 것이다? for the client to be picked up 가져가야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make arrangement 시간을 잡을 것이다는 얘기죠. 뭐 할 것을? pick up 할 수 있는 것을. pick up 하는 건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려갈 수 있는 시간을 잡을 것이다 해서 정답은 B번이죠. 자, introduction 하시면 소개죠. 디자인에 대한 어떤 소개는 적합하대죠. 코스다 for 누굴 위해서? 자, 관계대명사 앞에 후어가 나왔다는 것은 항상 제가 이거 못 찾으려겠죠. 도주 아니면은 anyone 찾으려겠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plan이라는 동사가 지금 단수다 복수다? 복수자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도주 후겠구나 해서 A번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teach 가르친대요. 가르치다는 동사가 지금 시제가 뭐가 나왔죠? 현재죠? 그러면은 현재와 관련돼 쓰는 것은 오픈이죠. 자, 보트인데 프로펠드 추진력을 받은이죠? 노로서 노 노졌다 할때 노, 오어가 패달러서 패달이나 노로서 추진력을 받는 보트 등은 from state licensing requirement 근데 라이센스 허가에 대한 요구 사항에 면제되다. be exempt from에서 정답은 네 번째죠. 빌드라는 동사는 맨날 했던 것처럼 이거 빌더 레퓨테이션 같은 거 있다고 했죠. 시멘트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런 얘기했죠. 여기까지였죠? 네. 독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 168에서 70일 아닌가요? 몇 페이지? 172인가요? 더블이라고 오픈스 뉴 플랜트 새로운 공장을 열었다 썼죠. 자, 그 회사가 나왔는데 기사글인데 기사글에서 가장 맹점은 주어하고 동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죠. 그 회사는 발표했대요. Openings of manufacturing facility 제조 공장을 만든대요. 어디다가 T라고 하는 데 있다. 멕시코에다가 언제? 10월 3일 날에. 이거죠. 뭐 젊은 모바일 폰 메이커고 뭐 with headquarters in our city 우리 도시에 어떤 본사를 두고 있는 뭐 이런 거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은 이 회사가 뭐 했다? 열 것이다. 3일날 이 끝인 거죠. 근데 그 시설은 운영될 것이다. Under the name of 뭐뭐의 이름으로써 managed entirely locally 지역적으로서 될 것이다. 자, 새로운 시설 등은 리플렉트 반영할 것이다. The company's desire 그들의 어떤 욕구를 반영할 건데 make greater inroad 하시니까 어떤 내실을 만든다. 길을 만든다는 얘기죠. 어디로 간다?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길을 닦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이해라는 사례 나오셨는데 Manufacturing T, 자, 제조하는 것이죠. T라고 하는 쪽에서 제조하는 것은 give us easier, 더욱더 쉽고 그리고 빠르게 접근하게 할 것이다. 그 지역 사회에. This, 이것은 plus owner par. 자, 이건 plus owner par는 A를 B에다 놓다는 얘기예요. 경쟁하게 하다. 위에 놓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유럽 편과 아시아의 어떤 경쟁상에 놓게 했다는 얘기죠. 운영에 있어서. 자, A라는 사람은 will lead a delegation. delegation 하시면 이제 임원으로서 이끌 것이다는 얘기죠. 대표로서 할 것이다. To the inauguration of the T 났죠. 자, inauguration은 개회식이에요. 개회식. 오프닝이죠. 오프닝.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람 개회식을 언제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죠? 10월 3일날 간다, 안 간다? 가죠. 왜? 여기서 뭐 했었어요? 오프닝이 이제 언제였다고 했었어요? 10월 3일이라고 했잖아요. 했죠. 이 사람이 이제 개회식 날에 간다고 했잖아요. 했죠. 이 사람은 어디 갈 것이다? 10월 3일날 갈 것이다. 어디를? 멕시코에 갈 것이다. 이걸 추론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맞추셨나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았었어요? 네. 맞추셨나요? 틀렸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W라고 하면서 Enter the Latin America에 들어간대죠? 5년 전에. 자, the most recent 버전, 최신의 버전은 N이라고 하는 것인데 스마트폰에 있죠? 판매가 됐대요, 거기서. 하지만은, 자, 전체적인 어떤 지역적인 판매는 슬러기시다. 슬러기시하시면 되게 이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았다. 아, 8밀리언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3밀리언으로 갔다는 얘기죠. The company's hope, 희망하다. Local production, 생산 등은 부스트하시면은 가속화되다. 그래서 이제 판매가 가속화되길 원한다는 얘기죠. 자, 다른 어떤 생산이 어떤 공장 등은 어디 있다? B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베트남이 있을 것이고, 뭐 C라는 곳이 있을 것이고, 인도네시아죠. A라는 사람이 이제 암시하기를 회사가 이제 현재적으로서는 협상하고 있대죠. 브라질과 함께, 정부와 함께, construction of another plant, 다른 어떤 공장을 짓기로 한다는 얘기죠. Confident that his endeavor, 그 노력 등은 이제 성공할 것이다. Endeavor 노력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T라고 하는 회사 추론해봐라. 비즈니스 했다 5년간, 그다음 최근에 이제 이사 갔다 새로운 어떤 본사 옮긴 거 없었죠? 자, 확장하고 만든 라틴 아메리카로서 정답은 그쵸. 여기서는 C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출연해봐라. 그 사람이 이제 임명되었다 디렉터로서 그 다음에 이제 pleased with 즐거워했다 판매 수치에 비즈니스를 갈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 많이 갔다
She will travel to Mexico in October. 10월에 October 할 것이다. 정답은 D가 나왔죠. 그쵸? 왜? 이 사람이 아까 뭐 왔기 때문에 inauguration 오프닝을 할 거기 때문에 가야 되겠죠. 이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위에서는 어떤 날짜가 딱 뭐뭐서 할 것이다 한 다음에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뭐서 할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해놓고서는 아이 사람은 뭐할 것이다 아 위에 가서 아이 사람은 거기에 갔을 것이겠구나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또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서 어떤 사람이 A가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지역적인 말을 여기 또안 해. 근데 밑에 가니까 컨퍼런스가 뭐 10날부터 해서 13일에 나올 것인데 옆에 딱 멕시코 이렇게 딱 적어놔요. 기사글로 이렇게 밑에서. 근데 그 기사글 봤을 때 컨퍼런스 하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멕시코로 갔겠구나를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구나. 항상 지역적인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있다라면서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보라고 한게 날짜, 시간, 지역 잘 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어디 갈 것이다? 새로운 것은 브라질이죠. 그 다음에 초기 어떤 생산의 레이트는 이제 얼마였다? 이게 이만큼 잡혔었다는 얘기죠. 이제 보시니까 첫 번째 보세요. 여기 1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더욱더 쉽게 할 것이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초기 생산량 얼마를 잡겠고 이제에서 이곳은 이제 경쟁 우위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구나? 아, A번이구나. 찾았죠. 76에서 80번. 자, 5월은 바쁠 날이래요. 그리고 당신 어커밍 플라이트가 뭐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도쿄 가는 것인데 노익 섹션 예외가 아니래요. 자, because of the high volumes, 볼륨하신 수치 양이에요. 볼륨에서 어떤 소리 양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traverse expected to tomorrow's flight 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예상된다. Need for volunteer 지원자가 필요하대죠. Willing to switch 뭐 하기 원하는 사람? 바꾸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른 어떤 비행기로서. For a travel voucher 뭐를 위해서? 쿠폰 받으면서. 바우처가 자 보스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 국내와 자, 전 세계적으로 살수 있대죠. 사용될 수 있다 800달러로 쓰이고요. 그리고 머스트 비 리딤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어떻게 1년 안으로써. 자, two alternate departure 다른 식의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에 대한 것들은 이제 똑같은 날짜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올레제처럼 하지만 포함되어 있다 커넥션이 있다. 커넥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편이기 때문에 갈아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니까 쿠알라룸푸르에서 가는 건데 방콕에서 갈아타는 것이 이렇게 있었고 세컨 이것은 이제 직항이 되죠.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티켓을 자, 첫 번째로 갈 것인가 두 번째로 갈 것인가 찾아라 문제는 100%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상에서 if you are interested in 자 이거 줄쳐야 되겠죠? 명령문 부분 명령문 부분은 무조건 정답 지문 contact our booking department에다 전화해라서 했죠. 그쵸?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에 가는 거다 했죠. 다음날에 가기 원하는 사람은 뭐 해라? 지금 연락하라라 얘기죠. 당신 어떤 비행기에 대해서 자, 위 추천한다 대, you complete the check-in process를 해라 웹사이트에서 썼네요. 자 감사하다 해서 끝났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보시니까 이제 탑승에 대한 것들 나왔죠. 탑승에 대한 날짜 보시니까 쿠알라룸푸르 나오셨고 이 사람 날짜가 언제죠? 26일이죠. 26일이었던 것이 이 사람은 둘째 날에 갔었구나를 알아두셔야 돼요. 둘째 날. 그쵸? 직항을 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보드 패신저 두 명이 타는 거고 주목해라. 캐리온 러게지가 이제 메이비 리미 제한될 것이다. 하셨죠? 자, 셀렉트 패신저. 그래서 이제 몇몇의 승객들은 이제 해야만 한다. 체크인해야 된다. 거기에서 러게지를 at the 게이트에서.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무엇인가 썼을 때, 승객들한테 바꾸라는 것을 독려하는 거죠. 정답은 이제 A번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70번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몇 번이죠? B번이죠. 체크인은 온라인에서, 여기서 보시니까, 만료 날짜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most after receiving email, 뭐가 됐냐 썼죠? 무엇을 했는가 썼죠? 뭐 했죠? 78번에서는? 네 번째 보시면은, 전화를 했겠죠? 맞추셨나요? 그 다음에 79번 문제 보시면은 자, indicate about the A 몇 번이죠? C죠? 그 다음에 몇 시?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이거는 B번이죠? 6시 15분 그 다음 날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자, upcoming business cast seminar 나왔죠? seminar culture and international business 나오셨고. 자, 찾고 있니 썼죠? way to build strong partnership. 그쵸? build partnership. 아까도 했다시피 관계를 유지할 때 build 쓴다고 했죠? 전 세계적인 고객과 함께 유지하고 싶니? 자, do you want to enter a new overseas market? 새로운 시장에 돌아오고 싶니 썼죠? 만약 그렇다면은 로그인 하래죠. 자, 그 다음에 등록해라 썼죠. 인터랙티브 패널의 디스커션에 비즈니스 컬처 인 디퍼런트 레전 다른 지역에 있는 썼죠. 전 세계적으로서 배워라 패널 오브 엑스퍼트 엔터프리어 기업가들로부터 이제 배우라는 얘기죠. 웨이드 언더스탠딩 컬처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것은 뭐할 거죠? 하이튼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하이튼 하시는 높이겠다는 얘기죠.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회를 높일 것이다는 얘기죠. 세미나가 방송을 탈 것이다. 홈피 그 라이브로서 화요일날 나오셨고요. 그 9:30부터 11:30까지 나왔죠. 자, 세션은요 구성되고 있다. 어떤 이야기로 썼었죠. 그래서 밑에 가시니까 이런 세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누구 걸 들을 것인가를 찾아라 문제는 100% 나와 있습니다. 자, 등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니 썼죠. 이메일을 보내라 끝났 내용들이 있었네요. 자, 만약에 당신이 이제 참석할 수 없다면은 자, 비지타워 온라인 아키브 이거 보관소죠? 아카이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액티브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아카이브에서 이제 보관원이에요, 보관소 아시겠죠? 저장소, 저장고 파악하셨나요? 이거 잘 몰랐나? 액티브로 봤나요 혹시? 액티브 성취하다 그걸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보관소예요. 모든 그 프레젠테이션은요 업로드된다 24시간 안으로 썼었죠. 감사하다 썼죠. 자, 참석자들한테 비즈니스 캐스트에 대해서 그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플리즈 테이크 모먼트 잠깐 좀 시간 우리한테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경험에 대해서 so we can continue to improve our service 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다. 자, 전체적인 토픽에 대한 세미나가 이제 454뭐 이렇게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K라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은 되게 보스 인터레스팅 재밌었다 서럽하고 자 K라고 한 사람 어떤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럼 K라는 사람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카야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죠. 두 번째 소셜 에티켓 인 터키시 비즈니스 커뮤니티 여기죠. 이걸 들었겠죠? 이거 찾아라 문제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는 얘기죠. 자, 골, 목표에. I was so, 난 생각했다. gave direct, 직접적인 clear 어떤 response, 응답 준다는 얘기죠. 질문에. making her talks really useful, 도움이 됐다. 자, 뭐가 개선사항이냐는 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자, 나는 이제 3시 30분에 들어가야 된대요. 로컬 타임으로서. 라이브 이벤트. It would be great, 좋겠다. have a move variety in the timing. 시간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추론해봤었죠. 세미나에서 집중한다. 스페시픽 레전 특정적인 지역에다가 자 방송 탈 것이다. 온라인상으로서 정답은 2번이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른다면은 why should leaders contact 연락을 왜 해야 될까요? 질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기록을 82번 정답은 이제 2번이죠. 접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실인 것은 뭐니 썼죠.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A번에서 경험이 있다. Learning their own business. 사업을 그쵸. 영업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있었던 얘기죠. 그 사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규칙적으로 한다. 일반 쪽에서 일한다. 저녁에 곧 이제 이사 갈 것이다. 에콰도르로서 그 사람은 사업을 터키에서 하고 싶다. 정답은 네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터키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들었던 거잖아요. 정답은 D번. 그 다음에 자,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제시했는가? 무엇을 바꾸라고 했다? 아까 스케줄 같은 것들, 시간표 같은 것들 있죠? 정답은 세 번째네요. 60, 86에서 90번. 자, 그, 톨 파인스 아파트먼트 나오셨고, 렌탈 나왔죠? 렌탈 에이전트 어그리먼트. 자, 이것은 어떤 1년의 계약이래요. 자, 1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나왔죠? 이거 기간 잘 체크해두세요. 500달러구나. 한 달에. 자, first of each month. Repayment will incur. 그래서 이제 늦게 돈이 지불되는 것은 발생된대요. 페널티에 50달러에 해당하는. 자, 취소에 대한 것들이죠. 발생될 것이다. Fee of 100달러. 100달러가 또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포함되고 있다. 전기세나 물세하고 그 다음에 또열 같은 것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자, 인터넷이나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서 책임이 있대요. 테넌트의 어떤 몫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인 돈의 비용이 나간다, 안 나간다?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는구나. 자, Optional pool 수영장은 이제 80달러인 거고, 자, 이 아파트에 comes with one parking space 주차공간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차량에 대한 것들은 자 parked on the street 그래서 이제 도로에 있다 하던가 이제 주차장에 있다 하라는 얘기죠. Across street
보증금 나왔죠? 자, 디파짓은 이제 750달러인 건데 받게 될 것이다 12월 23일 날에 썼죠. Return within 30 days, 30일 안으로써. Termination of the lease, 종료 전까지. 자, 그 회사는 아파트먼트가 조사할 것이다. 아파트먼트를 before and after the rental period, 그래서 이제 빌리는 기간 후 전후에 볼 것이다. 자, requiring cleaning, 청소나 어떤 유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해결될 것이다. 자, issue requiring, 그래서 이제 청소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Will be covered, 다뤄질 것이다. 어떤 보안의 보증금으로서.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니까. 자, inspection, comment, 조사에 대한 것들 나오셨는데, plumbing 하시면 배관이요. 배관이나 전기나 이제 열에 대한 것들은요, 그 좋은 선택이래요. 하지만, 자, 대화라, chipped tile. 자, chipped은 이제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타일이 벗겨졌다. 또한, the living room, 거실에 대한 carpet은 has stain, 얼룩되어 있다. 그리고 needs cleaning, 청소가 필요하대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먼트가 arrange for maintenance, 유지를 이제 유지보수를 하러 이제 시간을 잡았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는 이제 방을 비웠대요. 지난주에. Got a portion of my security 보증금을 받았대죠. 나는 되게 실망스럽대요. 보게 되어서. Deduction 하시면 감소해요. 아까 전에 했었죠. Deduct란 단어. 300달러 감소된 것을 받대죠. 나는 이제 받기로 했다. 100달러가 받기로 했다는 얘기죠. But the additional 200달러는 charged was unwarranted. 그래서 이제 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listed as a charge for the tile work. Tile work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But tile was damaged before I moved in. 내가 이사 가기 전에 이제 타일이 벗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착물을 바라는 얘기죠. 당신도 동의했대죠. You have the carpets in the living room은 더 클린 닦게 될 거라고. But told me that the tiles would not be replaced. 교체되지 않았다. 근데 교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나한테 이제 200달러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니까 출원해 받았었죠. 가구가 퍼니시드 했던 가구가 다 배치됐다는 얘기고요. 가구가 다 있었다. 그 다음에 아니고 땅은 요구될 것이다. 전기세에 대한 것을 변경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가 이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렌터는 must pay for 인터넷 서비스. 그쵸? 인터넷 서비스 안 된다고 했죠? 네 번째. 자, 사실인 것은 무엇인가 썼을 때 자, 공원과 가깝다. 공원 가깝죠. A번이죠. 아까 전에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다 이제 주차하라고 했잖아요. 자, covered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썼죠. 이건 이제 보장되고 뭐 그런 건데 비번 머신과 페이드 위드죠. 돈이 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정답 두 번째고. 자, receive 100달러를 이제 왜 받게 됐느냐 썼죠. 왜 했다? 89번에서는 정답은 D번 보시면은 그 사이 이제 전에 가는 거죠. 전에. 자,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떠나는 날짜를 보시니까 나는 최근에 떠났다 했을 때 이제 10월 7일 날에 떠났다였잖아요. 날짜를 보시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사람을 보시면 아까 전에 뭐 늦게 빨리 가게 되면 이제 돈이 뭐 나갈 것이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1년치였었는데. 그래서 돈이 더 나갔구나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네 번째구나 따져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논쟁이 있었냐. 아까 전에 이제 뭐가 됐죠? 90번에서 잘못 만들었다 했잖아요. 자, 데미지드 파손된 것이었죠. 정답은 B번이죠. 그것은 내 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 91에서 95. 자, Education Rules 났죠? ID에 대한 어떤 규칙. 플랜타지는 식물이에요. 자, There's no limit. 어떤 제한이 없대요. Post length. Post 하시면 게재하는 것.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에 길이가 없다. But keep the discussion related to plant identification only. 그래서 이제 뭐와 관련된다? 식물과 관련된 것들만 하래죠. 자, 그 어떤 게재되어지는 것들이죠. 가드닝의 기술이나 그다음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장비 등이나 판매에 대한 것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요, will be deleted, 제거될 것이다. 다른 것들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subject line 등은 follow a plant type이나 location 이렇게 쓰래죠. 이런 구성으로서 기억해라. Members post, 멤버에 대한 어떤 포스팅에 대한 것들이죠.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갈 것이고. It's important to be specific. Specific 되게 상세하게 해라. 본보기로서 어떤 good subject 타일에서 이제 blue flowers in 야마구치 파크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자, 나쁜 것들은 이제 help 이렇게만 단독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 포스팅하는 것들은 포함되고 있다. 적어도 하나의 어떤 각각 어떤 사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written description 설명 필요하다. Often insufficient for accurate identification.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 자, 증가되었던 어떤 활동들 때문에 멤버에서 Submit no more than 3 posts. 3개 이상 하지 말래죠. 하루 안으로 썼었죠. In order to maintain a quick
리스폰스 어부하기에서 빠른 응답을 하기 위해서 뭐 3개 이상 올리지 말래요. 자, 우리 어떤 포럼은 그쵸? 자, 모더레이터 중재자가 열심히 일할 것이고 대답을 할 거란 얘기죠. In a timely fashion, 시기적절하게 썼죠. Within a week, 일주일 안으로써.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보시니까 former training in any 어떤 plant related 나오셨죠. PhD 나오셨고 박사란 얘기에서 PhD 나왔던 것은 현재로서 어떤 현재로서는 고용주가 이제 어떤 대학교고 자 이전 어떤 트레이닝은 어떤 어플레이션 하시면 이제 얘도 이제 어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하청이에요. 하청이나 이제 다른 데를 나타냈던 거죠. 곳은 is not required 요구되지 않는다. But it's used 그 디스팅 구별했었던 얘기죠.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얘기죠. 자, would like to leave. 그래서 이제 받았다는 얘기죠. 이메일을. 이제 뭐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자, 밑에 보시니까 privacy policy 나오시니까 그곳은 안전하다. members 등은 이제 연락돼야 된다는 얘기죠. not be shared 공유되지 않는다. 정보 등은 이제 공유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팔리지도 않는다. 3자부터. 자, 밑에 가 보시니까 어떤 subject 보니까 identification, assistance 이렇게 달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이거는 위에 보시니까 어떻게 제목 라인을 쓰라고 하는 방법과 다르다 또 틀다 종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제 지표 이렇게 해서 끝난 거잖아요. 도움에서 퇴직하고 나서 나는 구매했대죠. 투에이커 하시면 땅 크기죠. 땅을 샀대요. 나는 알아차렸대요. 자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제 나타났다고 all over my field. 내가 생각하기에는 퍼플 루스 스트립스라 했는데 이게 잡초예요. 잡초 같다. 난잘 모르겠대죠. 나의 어떤 이전 학생은 이제 그 말하기를 is invisible, invasive 하시면 이제 침략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could crowd out my other plant, 다른 식물들을 다 둘러쌀 수 있는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I want to leave, 제거하고 싶대죠. 자, before I put it so much labor, 그것이 어떻게 labor 하시면 노동력이에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다는 얘기죠. 정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이제 출연해버렸었죠. 받아들인다, 인터내셔널 서비션. 전 세계적인 어떤 구독을 받아들인다. 맞죠? 아까 인터내셔널 했다고 했죠? 자, 에듀케이션 포럼은 프로미스 투두. 자, 뭐 해주겠다? 일주일 안으로써 변해주겠다는 게 되겠죠. 정답 몇 번? 네 번째 보시면은, 자, 그 보호한다,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아까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해준다고 했죠? 3자한테 제공 안 한다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에디라는 사람은 포스트 오너 포럼. 왜 올렸죠? 이 사람은 뭔가 좀 궁금해서 하는 거다 했죠? 10번 보시니까 확정을 해주기 위해서. 정답 이제 세 번째죠. 추측에 대한 확정해주기 위해서. 내거 아까 전에 이거 참, 뭐 잡초 같은데 뭐냐, 마냐 이거였잖아요. 말해달라. 자, 그다음에 이제 L이라는 사람 failed to follow the forum. 왜 이것을 왜 놓쳤냐면은 아까 time 이거 name 이거 잘못했잖아요. 그쵸? 정답은 네 번째죠. Subject line too general하다. 일반적이다. 이게 됐죠. 자, 그다음에 L이라는 사람이 한번 사실인 것은 뭐니 썼죠? 그 사람은 대학교 학생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A번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죠. 파트타임으로서 강사래죠. 외곽 지역에서.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곳은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뭐, 20m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Looking for an instructor. 강사를 찾는데요. Lead a new exercise class를 가지고 있었죠. In our on-site fitness center. 현장에서. 자, 강사는 must be available. 자, lead a daily morning. 아침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월요일서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라는 얘기죠. 더 포맷, 자 구성과 어떤 구성과 집중에 대한 것들 클래스는요 결정될 수 있다 by the instructor 강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commensurate는 비례하다는 얘기예요. 비례하다 경험과 비례한다. 돈은 이제 경험과 비례한다. 자 지원하기 위해서는 please send an email을 보내래죠. with the subject line과 함께 exercise instructor라고 하는 것과 쓰래죠. 포함시켜라 이력서를 그리고 어떤 추천서를 쓰래죠. 자 밑에 가 보시면은 이제 3월에 어떤 피트니스 센터 스케줄 나오셨고요. 피트니스 센터가 이제 오픈 프로 6시부터 해서 8시 30분까지 한대요.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그 밑에 나오는 수업 등은요. Offered on a drop-in basic. drop-in 하시면 현장에서 할수 있다. 자, 사전에 등록은 이제 요구되지 않는다. 자, 모든 어떤 수업 등은요. 제공될 것이다. 매일마다 unless otherwise 달리 뭐지 언급되지 않는다 했었죠. 자, B라고 하는 곳에서 열릴 것이다. 자, 여기서 밑에 보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표 같은 것이 있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되는 것이 이거가 있었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로 임팩트 에어로빅을 이제 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7시에서부터 8시 아침에. 아까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에 시간 7시부터 8시에 타임을 하는구나를 생각해야 되겠죠. 직원들은 can access the fitness center 갈수 있대죠. 그들 어떤 그 아이디 카드 쓰면서 직원들은 방문하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may also access the facility, but they will need to sign in. 서명하고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은 서명하고 들어가라. 자, report change 변경해서 감사하다는 얘기죠. 피트니스 센터에서. 자, 되게 이제 좋다는 얘기죠. Many of our employees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 모든 수업 등은 이제 seem to be very popular. 되게 유명하다. 그렇죠? And we appreciate 감사드리죠. 당신 어떤 했던 것에 대해서. Add to schedule 추가해서 감사드리죠. 하지만 자, I've received 받았다 전화를 from 어떤 멤버스 직원들로부터. 자, lunch break 휴식 시간이죠. 점심 때는 meant to be on her long. 이제 되게 hours long. 한 시간 정도 된대요. But the lunch time in class가 is scheduled to run for full hours. 전 시간 다 하루 한 시간이 다 찬대죠. 이것은 이제 그 강요한대요. 직원들로 하여금 take extra time away. 그래서 이제 시간을 더 빼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어떤 시간으로 하여금 일하는 시간을 듣고 walk to and from the center. 걸어가는 데까지 있어서 시간을 좀 빼야 되는 얘기죠. 자, 시간도 옷을 바꿔 입는 것도 시간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점심도 먹어야 되는 시간도 이제 해야 되는 얘기죠. 또한 이제 영향 준대죠. 어려움을. 자, when scheduling meeting time.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잡을 때도 좀 힘들대죠. 가능했니? 바꿀 수 있냐? 수업 썼죠. 30분만 이제 하면 되겠니? 썼죠. 시간을 좀 줄여라는 얘기죠. 감사돼서 끝났네요. 자, 이것에 따른다면은 what will instructor decide? 뭘할 것이다? 96번 정답은 몇 번? A번 보시면 어떠한 종류의 수업 등이 이제 제공될 것이. 그쵸? 강사가 아까 결정한다고 했었고. 자, 누가 이제 새롭게 온 사람이냐 썼죠? 누구죠? 이거. 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몇 번이죠? 이거. B번 보시면 렉스 이 사람이거든요. B. 이 죄송한데 이거로 가세요. 이거 A로 가세요. 조세 카르로 이거 조세로 가세요. 뭐냐 이거 A번으로 가세요. A번 190번 이제 A번으로 가세요. 자,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추론해 봤었죠. 직원들이 이제 게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 데려올 수 있다. 직원들이 이제 사인해야 된다. 미리 사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제 maybe use the fitness center 그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어떤 회사? 컴퍼니 로케이션 다른 회사의 어떤 위치에서 오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다 수업이 퍼데이 하루에 98번의 정답은 몇 번? C죠 C 사용할 수 있죠 자 이것을 따른다면 자 with whom did K라는 사람을 스피커 오너 텔레폰 전화로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 지금 네 번째 보시니까 매니저한테 얘기하고 있던 거죠 매니저하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what class will most likely be shorten 뭐가 더 짧아야 될 것이냐 썼죠 보시면 이제 점심시간이었잖아요. 점심시간 18시 30분에서부터 12시 30분이었기 때문에 필라테스죠. 정답은 필라테스겠구나 해서 정답은 C로 끝났던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추셨나요? 다 맞추셨나요? 몇개 정도 틀리셨던 것 같으세요? 아 이거 96에서 200번 3개 어떤 거 틀렸죠? 99번. 이거는 뭐 B번으로 가셨나요? 이거는 이제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온 사람도 올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네 번째가 됐었던 거죠. 세 번째가 나왔었던 거죠. 일단은 저희가 진도는 여기까지였었거든요. 좀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나게 됐는데 질문사항 있나요? 혹시 뭐가 궁금하다? 궁금했던 거 나는 여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문법이나 뭐 이런 데에서.